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용한 환경에서 최고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전라도 낚시 포인트 탑3를 준비했습니다. 고흥만방조제는 가족들과 함께 가기 좋은 낚시 포인트로 좋은 장소입니다. 방파제 근처에 물놀이장과 노지 캠핑장, 공원과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굳이 낚시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고흥만방조제에서는 겨울철 간혹 숭어떼가 들어오는 경우 자리 싸움이 치열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방조제 근처는 학공치가 몰리는 시기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수 오동도방파제는 여수 낚시 포인트로 자주 언급되는 만큼 많은 낚시꾼들이 인정하는 여수의 낚시 포인트입니다. 이곳 오동도방파제에서는 주로 농어와 볼락이 많이 잡히기로 유명하며 특히 밤에 더욱 잘 잡힌다고 합니다. 또한 테트라포드가 있어서 구멍치기 낚시로 우럭과 도루럭, 노래미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동도방파제 근처에는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여수 베네치아 호텔 앤 리조트가 있어 관광을 목적으로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새만금방조제는 비응항에서 시작으로 부안까지 연결된 총 길이 33.9km의 규모로 인해 바다의 만리장성으로도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인공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장소입니다. 규모가 규모인 만큼 자리가 없을 걱정이 없으며 방조제 전 구역이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신시도항과 33센터, 너울쉼터가 군산 낚시꾼들에게 사랑받는 낚시 포인트라고 합니다. 특히 겨울과 봄철 우럭이 잘 나오는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